에이스로 첫 번째 출전했고요. 예. 친정 팀이기도 하고. 예. 자, 일단은 첫 포인트는 네. 김동현은 며칠 전에 패배를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 김동현 공격. 아~ 대가 네. 준비를 잘하고 온 모습입니다. 네. 예. 서브 득점까지 그리고 포효한으로 과감하게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잘해놓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면 최인영은 헷갈려요. 네, 그렇습니다. 최인영의 아, 네. 깊숙한 공격 모습을 보이면 본인한테 또 기회가 옵니다. 네. 아, 서브 득점 네.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현의 서브 4대2입니다. 아, 서브 득점 네. 김동현도 앞에는 황소고 뒤쪽에는 소풀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힘찬 아. 탑스핀 또 한 번. 김동현 2대6입니다. 와, 최인영 안 넘어가도 되잖아요. 네, 옆으로 넘어가도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배구랑 그런 점은 조금 다릅니다. 오! 김동현 바로 갑니다. 아. 김동현 7대3 앞서 있습니다. 아, 최인영 네. 잘 때려냈어요. 강하게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본인이 반격을 해야 됩니다. 김동현 아, 바로 선제를 잡고 네. 쫓아가야 되는 최인영의 긴 서브. 아, 그러나 김동현이 네. 원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김동현 선수가 너무 잘 커버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김동현 게임 포인트 당한 거를 김동현 선수는 보완을 하고 나왔고요. 네. 반대로 최인혁 선수는 지난번의 요인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함정까지 좀 계산을 해야 되는. 아, 일단은 첫 번째 게임 따냈고 두 번째 게임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아, 김동현 기대가 되고 우려도 됐었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해준다면 한국 걸 그 뒤로 또 브레이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동현 계속 초반도 김동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김동현이 받아내고 나지 않는 게 매력인데 오늘 좀 네. 물러나고 있어요. 네. 자, 적극적으로 네. 2대4 젠틀부시 이후에 강한 공격 대결. 최인혁 네. 최인혁이 한 점 차까지 쫓아갔습니다. 3대4 아, 자, 이번에도 나갔어요. 네. 타임아웃 승리의 공식을 또 말해주기도 하는데 일단 최인혁이 그 비법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야, 최인혁 예. 탑스핀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트 걸립니다. 김동현이 한 포인트 만화에 6대5 아, 김동현 최인혁이 네, 저 세상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와, 그러나 빠빠 소극 그 이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 소극적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핸드 최인혁의 서브. 자, 김동현이 수비 자세 발리로 받았고요. 예. 다시 버팁니다. 빳빳한 대결 김동현입니다. 그러면 약간 소극적으로 되면서 예, 임팩트가 약간 흐려지게 됩니다 지금. 네. 예. 아, 이번에도요. 네. 이남규 감독의 소리가 저희 이어폰으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와, 김동현! 아, 네트 맞고 나갑니다, 김동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